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에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같이 쉬어갔는데 네. 일단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FOMC 회의 결과가 네. 오늘 나왔는데 네. 금리 결정은 없었지만 시장이 매파적이지 않았는데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네. 같아요. FOMC 회의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 경기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전망은 네. 변한 게 없었는데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좀 의외로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식 시장하고 우리 그 외환 시장은 좀 매파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좀 네. 달러와도 좀 강세로 나왔고 주식도 장막판에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금리는 네.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금리는 좀 하락한 점이 좀 안심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3월달 FOMC 회의와 그리고 5월달의 FOMC 회의가 내용이 뭐가 달랐냐면 다른 거는 다 똑같았거든요. 네. 뭐가 달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전망치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올해 한 해 2%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네. 이 밴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밴드를 줬다면 아래쪽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쪽으로 가게 되면 금리 인상 우려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FOMC가 이렇게 금리 밴드를 2%에서 위아래 변동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하면 금리가 2%를 좀 돌파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네. 때문에 2%를 목표치를 2% 딱 잡고 있었는데 2.1% 2.2% 이렇게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금리 인상 가속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5월 회의에서는 2%에서 조금 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밴드를 좀 줬기 네. 때문에 좀 위로 올라오더라도 FOMC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된 그런 인플레이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할 그런 개연성이 오히려 더 줄어든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주식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했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 미증시는 최소한 아침에는 좀 플러스로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 FOMC 회의에서 좀 주목해볼 만했던 게 6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정사실화된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6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3월 회의에서도 나왔듯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면은 지금 두 차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반기 때. 근데 FOMC는 3월 회의에서 연 3회 인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건 하반기 때 한 번이죠. 네. 상반기 때 두 번 했기 때문에. 근데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약간의 좀 매파적 성향이 있는 그런 그 파월과 연준 위원들이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한 번만 할까? 이런 우려가 자꾸 네. 이렇게 제기가 될 거예요. 네 차례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차례라는 그런 가능성이 자꾸 확률이 또 올라가고 네.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 4회 가능성, 인상 가능성이 50%를 좀 넘어선 네. 것 같아요. 연방기금금리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투자 심리를 좀 안 네. 좋게 좀 반영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게다가 오늘 최근에 미국 시장의 채권 금리를 좀 보면 그 채권 시장 동향을 네. 보면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경기 회복의 그런 네. 그런 반영이기 때문에 단기 채금리가 저기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단기 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단기 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장기채에 투자할 그런 메리트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네. 단기채만 해도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는데 굳이
회사채 금리와 같은 그 회사채와 같은 장기채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중국 증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약보합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0.6% 오른 3,100포인트, 그리고 홍콩 증시는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3,2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이 시작되었지만 무역 이슈가 발생한 후 중국 증시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역 이슈는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일 중국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진행될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관망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특징주로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로 알려진 BYD가 있었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BYD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에너지차의 판매를 늘리고자 보조금을 확대했으나 자동차 업체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늘어나면서 신차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한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BYD 주가는 금일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의 이무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지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감 토크 주제입니다. 분식회계 이슈 바이오주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바이오주들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오주로 쏠려있는 투자 심리가 이제는 남북 경협주로도 이동한 모습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주들 저가 매수 기회일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주의 분식회계 논란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미 네. 과거서부터 올 초에도 그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면서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섹터에는 누군가가 또 경고를 하기 마련인데요. 네. 금감원도 경고를 했고 또 우리 그 정권 분석가들도 경고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회계 처리 부분이죠. 뭐 아시다시피 회계 처리 부분은 바이오 관련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금감원이 1년 전서부터 조사에 착수했던 그 부분들을 뒤늦게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회계 분식이다. 회사에서는 회계 법인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회계 감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또 기업 자율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그런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금감원 규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악재가 같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네. 삼성 바이오 기업 자체적으로는 지금 정권 선물 위원회의 또 최종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결과가 아마 빠르면 이달 말 정도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쉽게 네.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약간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오늘 또 다시 IT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런 그 고평가 를 또 한 번 또 인식하게 하는 그 정권 사이도 네. 자료가 나왔는데 바이오 섹터 해가지고 1층 아래에 또 지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더 네. 투자자들이 더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요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처리 논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시장이 그 맷집을 갖추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갈수록 그 영향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할 건지 네. 그것부터 결정하시고 이 종목을 대하는 전략을 한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단기적으로 한다 하면은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닥은 진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과정 거치고 나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크게 빠질 때마다 적감해서 하시는 네. 게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접근을 해봐도 네. 된다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중장기를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은 꽤 많이 갖고 계실 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투자 전략 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그 요 시장의 영향으로 네. 인해 가지고 바이오 종목, 바이오 업종들이 다 안 좋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회계 처리 논란, 분식 회계 이것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 시장의 그 안 좋은 흐름 때문에 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어느 정도는 좀 그 투자 심리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는데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이런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시장이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네. 지나게 되면은 시장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어렵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 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네. 충분히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단기적인 그런 길게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네. 좀 크게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보일 때마다 조금씩 저가 매수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이야기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종목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이오주 관련된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고캠바이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고캠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 16%나 밀렸네요. 저도 네. 봤는데 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도 네. 한번 이유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아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이유를 봐야 된다는 부분은 네. 그 재료가 뭐 때문에 빠졌냐, 그 재료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요 페이스북 시청자께서 내가 이걸 몰랐네, 나는 바보야 이렇게 해석하실 네. 필요는 없어요. 왜 주식은 어차피 이런 예상치 못한 악재에 맞기도 하고 호재에 올라갔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이미 나온 재료에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실 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제가 한번 짜드린다면 중기적인 패턴을 보면요. 중기적인 현재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네. 자, 4만 6천 원 정도. 4만 6천 원이요? 네, 1차적으로 네. 보면은 지금 오늘 얼마에 마감했죠? 4만 7,500원 정도 마감했는데 네. 4만 6천 원 정도가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만 6천 원 정도 오면 뭐 저가 매수 한번 물타기도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네. 지금 가격대에서 이미 오늘 많이 빠진 요 상태에서 그 어제 사셨다면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가격에서 팔고 바로 밑에 지금 한 3% 가량이 이렇게 구간이 남았는데 팔고 들어가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네. 3% 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한 차례 더 내일 한 차례 더 빠지면은. 한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네.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인스코비 한번 볼게요. 바이오 관련해서 네. 인스코비 오늘 같은 경우 좀 오름폭 계속 이어가긴 했던데 인스코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스코비는 제가 일전에도 대형 전략을 짜드렸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고점이 얼마인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는 이제는 주신께 여쭤봐야 돼요. 네, 신에게 여쭤봐야 될 영역이기 네. 때문에 우리 그 페이스북 시청자님께서 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지 갈 때까지 네.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격에 빠져나올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난 4월 하순경에 1차적으로 피크는 친 것 같아요. 네. 피크를 쳤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한번 길게 가져가고 한번 많이 드시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어떤 조건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하면 11,250원 네. 깨지지 않는다면 이 주식은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대박을 한번 노려보시라. 네. 단 조건이 11,25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냥 편하게 던지시라. 네. 11,25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앞도 뒤도 돌아오지 말고 그냥 던지시되 그게 아니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적당한 가격에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면 지금 가격의 50% 파시고요. 네.
그리고 전고점 부근인 15,000원 정도 가면은 나머지 50% 네. 파시는 전략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스코비아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10% 갖고 계신답니다. 반전이 올까요? 하셨습니다.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제약이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반전요? 반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요런 이런 차트의 경우에는 네. 반전 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반전을 원하시는 그 가격대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는 요 이 에이프로젠은 현재 가격대에서 반전이 나온다면 4,330원 정도, 네. 4,330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렇지만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4,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또 댓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4,500원에 매수하셨다면 네. 4,330원 정도 오면 1차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고요.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4,330원을 돌파하고 쉽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4,500원 매수라면 일단 4,330원 정도에 한번 팔아두시고 맥시멈 4,740원입니다. 네. 네, 나머지 50%는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4,740원까지는 한번 봐주시고 그 가격이 뭐 제가 보는 그 기술적 반등의 그 맥시멈 가격 정도 네. 되기 때문에 4,330원이랑 4,740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로템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에 대한 견해가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수익을 내고 다 매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무섭게 떨어져 있네요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가 좀 많았죠. 네, 네. 네. 저는 현대로템을 지난주에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라면 급등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급등한 네. 며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그 종목 상담을 지금 의뢰하신 우리 시청자분은 네.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0% 수익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바닥에서 네. 잘 그때 잘 사셨네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팔고 나오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다시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추가적인 악재가 반응 뒤늦게 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낮고요. 어제 나온 그 블록딜의 그 악재는 현재 주가 수준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23,000원을 좀 깰 수도 있습니다. 23,000원을 네. 깰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네. 단기 매매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종목을 이제 다시 사신다면 30% 수익을 내실 때 그 기대로 절대 다시 이제는 접근하시면 네.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접근하실 때는 사도 되긴 되는데 단기 매매 관점에서 뭐 작으면 5%, 많으면 10% 정도. 네. 10%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사도 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가격대는 제가 제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항선을 말씀드리면 29,500원입니다. 네. 29,500원이면 현재 가격대에서 약 한 5% 가량 수익이 나는 구간이네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대 로템 살펴봤습니다. 또 한 분은 삼성전자가 내일 다시 거래가 재개되잖아요. 네. SK하이닉스 혹시 더 내려갈까요? 저는 하이닉스 88,000원에 비중 50%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SK 삼성전자를 여쭤보시는 네, 건가요?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 같이 여쭤보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 액면 분할로 거래가 재개되는데 네.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갭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분명히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빌미가 될 것입니다. 네. 갭 상승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꼭 파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적당히 나오더라도 저는 크게 먹을 건 없다. 네. 갭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확률적으로는 갭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데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약한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크게 윗방향으로 크게 변동성을 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짧게 대응하시는 건 괜찮은데 크게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사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살펴봤고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SK하이닉스는 네. 이 종목은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잠재적인 악재가 뭐냐면
수요는 굉장히 좋아요. 네.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 중국 경쟁 업체들, 후발 업체들이 언제 반도체 DRAM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느냐. 요게 제일 네. 큰 관건이거든요. 수요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의 그 후발 진입이 예상보다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네. 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한 지금 공급을 원하는 대로 많이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세공정 전환만 통해 가지고 공급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데 미세공정 전환도 한계가 있어요. 네. 이게 새 차를 새로운 그 신가다 차를 사가지고 시속 20km, 200km 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네. 오래된 차를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00km 가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미세공정 전환에 따라가지고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게 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지 않고 미세공정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낮은 단계의 그런 반도체 제조 공정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그런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공정 전환의 그런 기술적 한계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의 진입은 더욱더 쉽지는 않겠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도 된다. 아무 그냥 가격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긴 관점에서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사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마크로젠 한번 볼게요. 4만 5천 원에 30% 비중인데 왜 자꾸 내려가기만 할까요? 화가 납니다 하셨습니다. 화를 내시면 요 증거예요. 네. 증거예요. 마크로젠 어떻게 네. 해야 돼요? 화를 내시면은 네. 지신 겁니다. 절대 화내시면 안 되고 전략을요. 지금 이 주식이 왜 빠지느냐 이제 그거는 네. 개별 기업에는 저는 분명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 특히 바이오 업종들의 그런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네.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것 뿐이죠. 저 보기엔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전문가님 많이 빠졌는데 이게 선방한 거예요?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 네. 이거 이상으로 빠진 종목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 가격대에서 제가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다면 일단 현재 요 주식은 지금 단기 패턴을 보면은 원위치 거의 와버린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44,500원 예, 1차적으로 44,500원대가 1차적인 저항선으로 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오시면 물량 한 50%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49,000원 정도 오시면은 50% 네. 정도 줄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 네. 기억을 하셨죠? 44,500원이랑 49,000원입니다. 네. 50%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 네, 마크로젠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하이트진로 한번 볼게요. 네. 하이트진로 2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이트진로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약간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패턴상으로 보면은 단기 상승 전환형 패턴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현재 올라오는 구간이 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제가 약간은 좀 의심스럽긴 네. 합니다만 이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죠? 여기가 가격대가 네. 21,300원 정도. 네. 네. 21,300원 정도에서는 1차적인 지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한 차례만 더 조금만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즈니스온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직 매수한 것 같진 않으신데 혹시 전망이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 주시네요. 네.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약해 보입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을 보니까 이 주식은 한 차례 더 크게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17,000원 정도 전고점 수준 정도는 네. 기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으로 기대하고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000원이면은 4월 초에 이렇게 고점 수준 아니겠습니까? 4월 초 고점 수준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사시는 거는 저는 오케이인데 그 이상으로 더 높은 그런 큰 기대를 네. 하고 접근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네요. 네, 비즈니스 온까지 살펴봤습니다. 못다한 종목 상담은 잠시 후에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 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네. 힘든 구간이고 그리고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전체 메이저들도 아마 힘들 거예요. 전체 시장이 안전자산 선호로 자꾸 투자 심리가 더 이렇게 강화되니까 주식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자꾸 약해지는 그런 네.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간, 이 또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은 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면은 조정 4파이가 조정 4파이 후반부에 있는 그런 비관적인 시각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 기간이 거치고 나면은 상승 5파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너무 시장을 떠나야 될 정도로 아주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현재 구간만 잘 견디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언제든지 오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긴 시각이고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은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현물은 어차피 저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또 팔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 전체 시장에 대한 그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는데 네. 전체적인 기조는 매도 기조겠지만 선물 시장에서라도 좀 사줘야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뭐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선물 시장에서라도 좀 사주는 걸 확인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 종목들을 본다면 이제는 경업주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핵심주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네. IT 종목과 바이오 종목을 좀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종목 중에서도 좀 남북 경협주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거래가 여전히 남북 경협주 중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남북 경협주인 네. 것 같아요. 북미 회담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북 경협주가 여전히 이렇게 그 실질 수혜주 대형주들은 좀 움직일 것 같으니까 네. 남북 경협주 대형 수혜주 중에서도 현대 일렉트릭과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질 때마다 항상 네. 관심을 가지시고 현대로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도 괜찮은 가격대로 이렇게 봐지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요.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IMU 원스탁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4시 반까지 못다한 종목 상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